최근 의정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비극적인 죽음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마원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어지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지원 체계와 복지 정책의 허점을 되짚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여의도 한가운데 자그마한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 장성일 씨의 빈소입니다.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 씨는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에 대해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 시는 그가 받은 약 2억 원의 활동 지원 급여를 부정 수급으로 판단하고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의정부 시는 고 장성일 씨의 안마원에 안마 바우처 지도 점검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녀간 담당 공무원이 장성희 씨와 같이 있던 활동 지원사를 목격을 하고 의정부 시 활동 지원 서비스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인이 낯빛이 점차 창백해졌고 그날 이후로 고인이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9월 4일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업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했고 사전 안내나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자로 몰린 장 씨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과 장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거리로 와섰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너무 억울하다. 장애를 가졌어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했으나 나보고 범법자라니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법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했던 한 사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장 씨. 더 이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